인천 옹진군과 강화섬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섬 뉴스. 각 섬의 통신원들이 직접 취재해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합니다. 오늘은 교동도와 용의도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통신원들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동도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교동도의 화계산 정상에서 송모도, 보름도 다 보입니다. 여러 섬, 또 북한의 연백평야를 볼 수 있어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카이워크 전망대, 정원,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방재용 교동도 통신원 나와주시죠. 네, 방재용 통신원입니다. 예, 뒤로 아주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교동도 화계산 전망대가 곧 완성된다고요? 네, 교동대교를 건너오면 화계산의 원반형 건물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교동도의 명물이 될 화계산 정원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로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화계산은 해발 259m로 교동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면 교동도의 드넓은 평야뿐만 아니라 북한 황해도 연백평화를 조망할 수 있어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색 테마공원, 모노레일, 주차장도 함께 조성되어 있어 교동도의 최대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광 자원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현 위치에서 이런 전망대를 설치한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관광객이 교동을 방문함에 따라 우리 그 교동민의 농업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직거래를 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화계산 아래에는 교동도로 유배됐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연산군 유배지가 조성되어 있어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관광소로 거듭날 화계산에 와서 역사와 자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도에서 방재용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교동도의 새로운 관광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